자,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infer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infer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데? 까먹어. 대충 봐요. infer. 알리다. 알리다. 75페이지. 알리다. infer. 아, 그렇구나. 인퍼 무슨 뜻? 몇 점이야? 아래? 75. 72인데요? 아, 72. 무슨 뜻? 몰라요. 무슨 뜻? 당당한데? 인퍼는 알아요. 인퍼는 몰라요. 인퍼 뭐야? 나 이거 문제 풀면서 나왔을 텐데? I can't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문제 풀 때 보였잖아, 얘들아. 전혀 안 보였어. 안 보였다고? 원래 문제 풀어봐봐요. 문제 다 풀어. 문제 봐봐, 4번. What can be inferred? 이게 나와 있잖아, 무슨 뜻이야? 봐봐. 이거 뭐였어? Inferred. 제외. 어? 제외. 제외하다고 풀었어, 문제를? 예. 그럼 곤란한데? 다 틀린 거 아니야? 맞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뜻이야? 맞은 올바른데. 추. 정하다. 출원하다. 아우 쉐. 까발적이고. 추정하다. 다 틀렸겠다. 다 불러줄까? 다 불러봐. 아, 잠깐만. 76부터. 아니 문제를. C, A, B, C. C. 아니 거기 아니야. 아니 C 맞아. 1번 C야. 2번은 B야. 어, B? 맞았네. 너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제외하느라 풀었어. 여기 찍었는데요? 오마이갓. 네, 78. 너 단어 안 찾고 푸니? 아니, 나는 와서 찾았어요.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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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CC, BC. 아, 근데 하나 맞았어요. 두 개 맞았어요. 아니 문제를 두 개 맞았어. 근데 이거 뜻을 찾고 나서 풀었어야지. 야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었어 문제를? 내가 찍었죠. 내가 세계적인 뭐 다른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보려고. 선생님 저 어떻게 맞았죠? 나도 맞아. 인프라 무슨 뜻이라고 그러더라? 출원하다. 공무원을 통해서 추측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풀던 거예요. 추측이 나가는 거네요. 멘션은 뭐지? 멘션? 멘션 그 언급하다. 말하다. 뭐를 삼해? 퍼포즈. 프로포즈하다. 퍼포즈. 목적 또는 의도. 제안하는 건 뭐였지? 그 프로포즈죠. 다음에 really. 드문. 드문게. 또는 거의 넘어가지 않는. 선생님 혓바닥이 너무 따가워요. 갑자기. 비슷한 말 뭐였지? 멘션 언급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엔트도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 언급하다 말하다. 썸도 모르잖아. 중요. 얘들아. 거의 멍멍하지 않는이라는 부정부사가 rarely 면 뭐가 있더라? 예비 또! 예비 주밀반 뭐 있죠? 또 뭐가 있어? 비슷한 거 rarely, rarely 거의 멍멍하지 않게 rarely가 뭐? rarely가 끼는 건 약간 어 정말? 아니 기본적인 거 있을 텐데 뭐예요? 말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얘들아 그 빈도부사인데 부정부사인 거 있었잖아.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할 그렇게 말해. 선생님 못 알아들어. 하도리 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멘트 다 중요해. 셀다. 어? 셀다. 그렇지 셀다. 오 어떻게 맞았노? 이거 되게 한지 오래됐는데. 셀다, 하도리, 벨리, 멜리. 뜻이 뭐라고 하더라? 드물게. 오늘 거의 멍멍하지 않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외워놔야 되더라. 서준아, 네. 내가 뭐라 그랬어? 몰라요. 셀다? 안녕. 내가 저한테 말 걸었어요. 씻고 있죠? 지금 머리 긁은 얘기 했어요. 무슨 말이야. 됐어? 네. 이제 보도록 합시다. 본문 들어가서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의 바탕으로 추측해보는 문제를 풀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뭐라고부터 했으더라? Inference question. Infer가 뭐였다고 했더라? 추론하다. 추론하는 파트가 되겠어요. 알겠지? 추론하는 거야, 얘들아, 추론. 추론한 거죠.
풀어난 거지 찍은 거지 풀어난 거지 선생님 저 의식에서 단어 찾는 것도 다 찍었는데요 진짜 미쳤다 처음으로 무슨 단어를 썼어요 숙지 제대로 안 해올 거야 어? 안타깝네요 숙지 제대로 안 해올 거야 진짜 MT할 거 나올 거야 내가 제대로야? 그쵸? 첫 번째 부파이들아 황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강이죠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어디 그림이에요? 중국에 있는 거야 이거 황사야 황사 나라니요 보이시더라고 황사야? 육체인데요, 황사야? 이렇게 오는 황사야? 황물인데요? 어머 황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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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오는데 중국에서 선생님 저 여기 답은 모르는데 일본의 황사.. 아, 일본의 황제와 중국의 황사가 옐로우 리버를 황하강이라고 불러요 중국에 있는 아주 큰 강이죠 옛날에는 it used to flow every year but 옛날에 어떤 세대라 이 황하강이 매년마다 뭐 했다? 네, 넘치곤 했습니다. 범람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보면 뭐가 있어? It is to. 그렇지, it is to. 뒤에 무슨 모양 나와 있나요? 봄사? 원형. be used to. being 명사다? 아니면 그냥 명사? be used to. 아니고 어 맞아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릴게요 저희 애들 뭐라서 세 가지 안 보여요 정신도 양심 있는데 어 네 써야죠 1번 첫 번째 거 무슨 뜻이었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이곤 했다 뜻도 써야 돼요 당연하지 뜻을 써야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었다 아 비슷한 표현은 안 쓸 거예요 과거에 뭐뭐 이혼했다, 엄마가 했다 라는 표현이 used to 동사명인데 그럴 때 비슷한 표현 뭐가 있었지? would 동사 원형 가봤으면 됩니다 얘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만 있지? 뭐뭐 이걸 했다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똑같은 게 아닌데 어, 다 비슷하다 그랬잖아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데요 두 번째, be used to 명사 형태로 나오면 무슨 뜻이다? 나쁜 사람한테는 나쁘게 해야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아, 그런 뜻이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예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 형기 있어요.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 형기 맞나? 마지막 거, 이거 무슨 뜻이야? 방금 왔는데 조용히 이거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어? 뭐뭐? 하곤했다 하는데? 했다 사용? 됐다 네 그냥 다 앞에 맞추는 건가? 수동태의 구문입니다 그거 추론하고 선생님 방음이 너무 안 돼요 여기서 아니 이거 플라스틱으로 그냥 방 가벼운데요? 지금 설마 저 유리가 방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큰 강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해마다 뭐하곤 했다? 넘치곤 했어요 범람하곤 했습니다 but 신기하네 but 하지만 모든 dams can usually keep rivers from flooding 현대에 만들어진 그런 댐들은 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그댐 아니에요? 그 댐이에요 네, 네. 일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외로웠어요? 아 네 영어요 맞지 않나요? 댐 외로웠어요? 어 네 선생님 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댐이에요? 아니 쌤이 말하는 그 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쟤 그 존나 할 때 야! 아니, 부모님은 샛별님 같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M&E잖아 M&E 잖아 M&E 다음에 뭐가 아니라 keep A from 정세대로 아니 무슨 뜻 keep A from B 뭐를 keep A from B A를 A가 없어요. B로부터 막다 A가 B하는 걸 막다 지키다 보호하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더라? A를 위로부터 막다 프로텍트 스탑 하나만 더 말해줘 밴드 오 방어하다 어? 좋아? 오호 맞아요? 오. 밴드예요? 밴드는 아니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 첫 자가 했잖아 선생님이 누굴 닮았다 했는데
뭐라고? 선생님의 그 제자. 그 제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죠. 아니 사람 지금 바로 고쳤잖아. 내가 지금. 쟤는 겹치겠어요. 안양신의 잼. A가 E 하는 것을 원한다고 얘들아? 왔다. 지키다. 선생님, 파파고가 너무 발달돼 버렸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니, 이런 강들이 지민이라고 이런 강들이 뭐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라만. 만약에 네. 뭐 하는 것을 막는다? 넘치고 범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화강은 really 거의 더 이상 모아지 않는다, 넘치거나 범람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황화강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 댐이 네. 만들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플러드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동사죠. 네. Anymore. Not anymore. 무슨 뜻? 선생님, 근데 강 색깔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황화강이잖아. 차라리 저 색이 나왔는데. Not anymore. 무슨 뜻? 더 이상 너무 아닌 지금 날씨 왜 안 보여, 얘들아? 네? 날 안 보여. 왜 안 보여? 더 이상은 너무. 왜냐하면 이게 웨어리가 뭘 표현했어? 부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날씨 안 들어가 있는 형태죠. 됐어? 그 답이 몇 번? C네요. 그렇죠. 황화강은 지금 현재 뭐가 있다? 댐이 건설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스포츠 with lots of running are the healthiest foods because they exercise you. 자, 운동인데 어떤 종류의 운동이야? 얘들아 스포츠야? 그렇죠. 달리기를 포함하고 있는 스포츠인데 과정 중에 달리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포츠는 가장 건강한 종류의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exercise you 요구하기 때문에. 얘가 누구야? 그들이 누군데? 스포츠가 되겠죠? 달리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포츠는 누구를? 여러분을 운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몸에 좋은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어머, 글이 잘린 거니? 네. 어, 그렇구나. 어머. 잘렸네요. 이거 헐티어는 너의 심장을 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스포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면 수명이 줄어들다는 거. During a soccer game, a soccer player must run almost 8 miles.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축구를 하는 그 선수는 일반적으로 거의 몇 마일? 8마일 정도를 달리게 됩니다. 다음, a basketball player might run 5 miles during a game. 그리고 basketball이니까 농구가 되겠죠? 농구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약 대략 5마일 정도를 선수가 달리게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풋볼 미식 축구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겨우 고작 몇 마일? 2에서 3마일 정도만 한 경기를 진행하는데 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몸에 좋은 스포츠는 어떤 것이다? 이 셋 중에서? 축구라고요? 그 다음이? 농구. 그리고 마지막이 미식 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찾은 대로 미식 축구도 그러면 축구는 건강한 걸 뛰어넘어서 자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뛰는데요. 일단 이 본문에 따르면 달리기를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가장 그래도 몸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골라보자면 사커가 다른 두 종목보다 더 건강한 유익의 종목이 되겠죠. 답은? 그럼 야구가 제일 아니구나.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갑지라고요? 네. 밥 A였는데. 밥 A였는데. 어? 진짜? 아 씨 막히만 해요 진짜. 엄마 잘못했어. 아좀 틀린다. 너 아까 저기 B라면 있고 B가 틀린다고 돼 있잖아요. 에이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어쨌든 틀린 거예요. A가 되겠죠? 맞아, 맞아. 선생님의 낚시 대단하구만. 네. 얘들아 듀오링과 포가 어떻게 다르지? 듀오링 명사 or why 일단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다? 시간 영어로 넘어 동안 공통점이
점이 있죠. 이렇게 끊을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3번 앞에서 끊은 이유는 뭘까? 잔인해. 잔인해? 그 달라서. 끊는 게 아니지. 뭐가 달라? 품사가. 1번, 2번의 품사의 종류가 뭐였지? 전치사. 그 말은 뒤 뭐가 나온다는 소리겠어, 얘들아? 전치사. 명사 형태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와이는 단의 종류가 뭐였어? 접속사. 그 말은 뒤 뭐가 나온다는 소리겠니? 그렇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뭐가 달라? 뒤에 오는 게 달라. 어떻게 달라? 효리 다음에는 무슨 명사? 효린 다음에는 명사. 그렇죠. 단어 자체가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명사가 나와주면 되고요. 프로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 얘들아?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으면 프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봐봐, 얘들아. 본문에 듀어링이 이렇게 두 번 사용이 되고 있지? 뒤에 숫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일반 명사가 나와 있죠. 됐어? 됐나요? 다음 거 볼게요. 이거 무슨 단어였지? To cover place with water or to become covered with water. 뭐였어 이거? 어떤 장소를 물로 덮어버리는 거. 그렇죠.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나 넣지? 자주 하지 않는 거? Rarely, rarely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to make a part of your body, 너의 몸의 일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 뭐라고 한다? Exercise. 운동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김소준이네. 다음 옆에 좀 볼게요. 아, 준이는 국어를 사랑해. 근데 국어를 더 몰라. 교수님이야.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에 하나죠. 뭐에 대한? Heart disease. 이게 뭐였더라? 인구가 많으니까. 어? 신장병. 신장병. 신장병이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부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명. 복수명사. 그 복수명사가 지금 최상급, the highest의 품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 뿐이라 그랬어, 얘들아. 다음, this is largely because of American eating habit.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주로 미국인들의 식습관, 먹는 습관이란 벌은 레몬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신장병. 그렇죠. 신장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가 중에 하나인 이유는 바로 식습관 레몬이다. Scientists know that. 과학자들은 대개 사실을 알고 있죠. Eating too much red meat and fried food can help to cause heart disease. 무엇을 알고 있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으면. 무엇을 먹으면? 하고 및 red meat. 무슨 고기? 무슨 고기? 빨간 고기. 근데 뭐가 있어더라? 생고기. 생고기야? 생고기잖아. 야 그러면 돼지고기는 생고기. 생고기야? 핑크색이나 그냥 육고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인류식 고기가 빨간색이야. 아, 쭈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얘들아? 아니, 사람 피가 빨간색이니까. 그런 고기는 뭐 할 수 있다? 핑크색이냐? 도울 수 있다. 뭐 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신장병. 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추측하시는 사실은? 생고기를 먹는 미친놈들이. 미국인은 어떻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양의 빨간 고기와 튀긴 음식을 먹는 소리가 되겠죠? 조금만. 이러한 식습관 때문에 미국인의 신장병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렇죠? 네. 아 선생님, 김보섭이 스네이프 교수 같았어요. 스네이프는 스네이프가 그렇게 커. 맞아요. 187이에요. 아, 그 사람 죽었지 않아? 맞아요. 약물 중독. 약물 중독 못 읽었어. 얘들아, 헬프 동사의 특징 많이 줘. 아니야. 약물 중독 있었는데. 아, 헬프 동사. 5형식과 3형식 버전으로 구분해주세요. 3형식, 5형식일 때. 일단 5형식일 때는 헬프가 뒤에 어떤 형태를 가져다가 일단 5형식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 목적어 필요하겠죠? 목적격 보호자리. 목적격 보호자리 뭘 가진다? 무사.
무릎을 묶지. 저기서 수민. 죽지 않게. 위드. 자살. 이 촬영 중이잖아요, 근데. 촬영 중이에요? 지소진이 그거 알아? 아무도 안 봐. 소진이 개미도 모르는 거 같아. 저희 밑에 맞아. 수민이가 도와줘요. 누굴 도와줍니까? 목적어의 일반 명사 수민이가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설마 수민이가 이홍수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Help A with B. 이렇게 A가 일반 명사 목적어 나와 있으면 도와준 내용은 미드 다음에 명사 형태로 쓰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명사를 개미 예언수지 개미 예언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 하루라도 하는. 어준아 다른 루나니? 찾았지 얘들아?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세요. 미치겠다. 이거 틀리게. 이게 뭐였어, 얘들아? 프리데이터? 아마예요? 프리데이터 뭐였어? 저기 있는 애. 뭐였지, 얘들아? 포식자. 포식자 또는 천적 연애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Not all dangerous animals are free nature. 모든 위험한 동물들이 다 뭐인 건 아니다? 포식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위험한 동물 중에 일부는 포식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지? 다음, hippos are probably the most dangerous animals in Africa. 히포가 뭐지 얘들아? 히포. 히포 하마는 어쩌면 아마도 가장 위험한 동물이겠죠. 어디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가장 위험한 동물인 건 맞는데. 자, 해마다 매년 히포는 죽여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죽이니 얘들아? 사자나 아니면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마가 분명히 위험한 동물인 건 맞다는 거지 얘들아? 하마 검색이 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This is because people's coming contact with humans more often on Africa swimmers. 이거 왜 그럴까? 설명해 준 거 있지? 왜 사자가 또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왜 하마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냐면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히포가 커밍 컨택 무슨 뜻이지? 커밍 컨택 왜? 인간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접촉해들아? 더 자주 꺼주세요. 누구보다 더 자주? 사자보다. 사자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더 자주 그런 아프리카에 가까이서 더 자주 인간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가 위험한 동물이면서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게 되었다. 하지만 얘는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죠? 포식자. 포식자는 아니다. 위험한 동물인 건 맞지만 얘가 포식자인 건 아니다. 모든 동물이 다 포식자인 건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누구를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하마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C. C. 네, 하마는 포식자인 건 아니다. 그럼 여기다 X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가만 두지 않겠어요? 이걸 죽여버릴 거예요. 야, 아이템 사는 거. 다음에 number of times that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뭐라고 그러지 얘들아? 선생님 지금 어디에요? 이제 단어! 75쪽 어떤 일이 발생하는 횟수 숫자를 뭐라고 그래? Rate 맞죠? 비율. 다음에 all in it 모든 병을 다 뭐라고 그러지? 어? 디지즈 질병이라고 하죠. 다음에 마지막 단어 something that you do often. 저 이시라고 썼는데요. 네가 자주 하는 뭔가를 뭐라고 부르지? Habit. Habit. 습관이나 버릇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먹는 걸 너무 자주. 80을 붙이면 서식지가 되죠. 합친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네요. 이제 좀 긴게요. 그렇죠. 이제 좀 긴게 나왔어요. 이거 빠지고 쉴게요. 와 선생님 진짜 너무 대단해요. 괜찮나? 선생님 화면이 넓어지니까 더 눈이 아파요.
중에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끊어졌어? 아니 끊어 안 끊어. 아니 그게 내 귀 때문에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여기 안 보여요. 머리야. 됐어? 진짜 여기 이거 귀 때문에 안 보여. 손 열어줄래? 머리 아프대. 풀게 시켜. 수준아 밖에 비교하는 거 괜히 있어. 수준아. 네. 바꿔야 돼. 문 열라고. 수준아 밖에 마실 땐 거 많아. 사라지라. 먹지 못하잖아. 역시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난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해 보는 사실을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추워. 자, 1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AB가 언제일까? 기원전. 기원전이야? 기원후야? 기원후야? 기원전이야? 기원후? BC가 뭐죠? 기원전. Before Christ? After 박히면 서기. 얘는 기원전. 자, 서기. 서기 몇 세기? 서기 몇 세기? 2세기. 2세기. 이 프로듀스. 토톨레미. 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 아니야. 저기 저거 뭐예요? 너야?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 뭔데요? 선생님한테 계속 지금 뭐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가서 관리 보는 사람. 누가 저렇게 하셨어? 선생님 시원하게 주세요 건데. 미안해 나는 몰랐어 지금까지. 와 선생님인데 남답다. 아 근데 내 계속 말했는데. 한쪽 채팅만 알려드리고 하세요. 뭔 노래는 아니 자 서기 200년 200세기에 아니 2세기에 이 사람이 계속 말해. 서기 2세기에 아 진짜. 선생님 추워졌어요. 어, 좀 괜찮아. 그리고 긴축사겠냐? 이응 구. 문자들아. 서기 2세기면 몇 년 전에 말하는 거야? 100년 전. 100년이죠? 어? 100년이요. 그렇죠. 100년 전에 말하는 거죠? 축사기랑 말해요. 역사를 배우네요. 그때쯤에 플로디우스 토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야, 얘들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과학자죠. 이 사람이 100year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처음 들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뭐다? 중심의 중심이다 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라틴어만 했기 때문에 갈릴레오 그렇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좋아했지. 뭘 좋아했니? 이 사람이 주장한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모두 말했던 Church's idea는 Heaven and Hell.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어때? 엄청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토톨레미의 의견이나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 다음 몇 년 동안? 1200년 동안 모두가 다 믿었죠. 무엇을 믿었니?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아 그렇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때까지 믿은 거야? 100년대에서 1200년 동안 믿은 거니까? 1100년이야 얘들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물어봤어. 1300년 아니고? 1300 아니야 얘들아? 1300이라고 아니 믿어 얘 몇 년까지 물어봤어. 1200년 동안 믿었으면? 1200년 동안 믿었으니까 1300년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맞아. 다음 1500년대 초반에 16세기 초반이 되겠네요. 네 너무 추워요. 영 폴리시 어느 나라? 폴란드 나라? 폴란드는 나라? 폴란드의 한 젊은 남자인 이름이 뭐였을까?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주어구 동격이에요. began to question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프톨레미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자, he made a new man of the universe. 그는 누구야? 코페르니쿠스야 아니면 프톨레미우스야? 프톨레미야. 뒤에 써.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질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But, 하지만 unlike 프톨레미스네. 하지만 프톨레미의 지도와 달리 코페르니쿠스가 만든 지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들아? The sun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뭐가
우주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얘들아? 태양이 있었죠. 아, Copernicus waited almost until his death to tell anyone about his ideas. 자,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코페르니쿠스는 기다렸어. 거의 그의 죽음 직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죽이면 그렇죠. 그 당시가 이런 거 말하면 되는데 안 되는 시기였죠. Almost a hundred years later. 문이 좀 제대로 나와. Italian Galileo Galilei used one of the first telescopes to watch the planet. 거의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한 이탈리아인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 사용했죠.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최초의 텔레스컵 망원경 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망원경은 지역인데 뭐하기 위해서?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최초의 망원경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대요? 그거 한 연구는 좋았네요. 무엇을 되면 좋겠어요, 얘들아? 최초의 프린트 증거. 뭐에 대한 증거? 코페르니쿠스가 한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게 되었겠죠. 자, the church was very angry. 어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죠. 엄청 열받았죠. It would not allow anyone to print Copernicus's book and force Galileo to say his ideas were dumb.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철시. 그렇죠, 철시가 되겠네요. 그 당시에 집에 살기 좀 교회는 뭐 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누구든지. 뭐 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설명한 내용의 책을 프린트. 뭐 하는 것? 인쇄, 출판하거나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first 뭐했어? First 인쇄하나? 어? First 명사를 쓰면 him 강제적인. 그렇지. 동사를 쓰면 강요하다. 특히 오형식에 쓰이면 force. 목적어, 초보정사. 부모님 아시겠죠? 목적어로 하여금 초보정사 하도록 강요하다. 목적어를 A라고 할게요. A에게 초보정사 할 것을 뭐하다? 강요하다. 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다 이 사람의 쓴 책을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강요했죠. 누구를 얘들아? 목적어였던 갈릴레오를 뭐하도록? 그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목적어가 되겠고 투세이가 목적격 부호가 되겠죠. 다음 but 하지만 that did not stop the spread of his ideas.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강요한 것 자체가 갈릴레오의 생각이 확산, 전파되는 것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순, 곧, most of the world, 대다수의 세상이 다 믿게 되었죠. 무엇을 믿게 되었어? 태양이 중심에 있다. 뭐에?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프톨레미가 주장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들아? 지동설이야, 서동설이야? 지동설. 하늘천. 전동이요? 전동. 프톨레미가 주장한 게 지동설이야, 서동설이야? 전동. 지동? 숙제야, 나 알아와. 숙제. 요람실 숙제야, 적어놔. 선생님. 얼른 다음 얼른 시간 숙제야, 알아와. 어, 그럼 그대만 해주세요. 지동설을 주장한 게 프톨레미였으니 프톨레미 아니면 코페르니인지 찾아보도록 하세요. 숙제 칼에 가서 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살릴게요. 아니, 숙제를 해와. 숙제입니다. 알았지? 끝.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BC방인 줄 알았어요. 저 밑에 다 C하고 B예요. BC. 네, 1번 답은 C, 2번 답은 B가 되겠어요. 알았지 얘들아, 이거 찾아봐. 어떤 게 지동설이고 어떤 게 천동설의 완성형인지 찾아보시기 바래요. 같아요. 알았지?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이 지금 방향 수치를 정하시고. 아, 근데 야, 그래봤자.